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뭐야? 너 왜 그래? 야 범사! 네가 나 발 걸었지? 아니야, 나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었어. 거울 봐야지. 아! 야, 나 얼굴에 상처 생겼잖아. 그 미안, 유감이야. 내가 안 그래서 근데. 너 나와봐. 나? 일어나라고. 왜 귀찮나? 빨리 일어나라고. 니가 넘어져놓고 나한테 그래. 니가 발 걸었으니까 넘어졌지. 안 그럼 내가 왜 거벌적에 가다가 왜 넘어져? 니가 넘어졌다. 때리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나 진짜 내 진짜 맘에 안 들었어. 발이나 걸고 너 때문에 상처 입었잖아. 이거 맞아. 왜 그런 얘들아, 왜 이렇게 싸우니? 왜 이럴 수가. 근데 제가 때렸어요. 선생님, 얘가 나 발 걸어가지고 여기 얼굴이 상처 생겼어. 이쁜 얼굴에. 아이, 둘 다 그만하거라. 이거 보니까 둘 다 상처가 난 거 보니까 서로 싸웠구나. 아니, 안 싸웠어요. 좀 막 말했다고. 일단 서로 일단 화해를 하고, 일단 너희들 일단 내일 학부모님들 일단 데리고 오도록 하거라. 너 내일 엄마 오면은 너 죽었어. 내가 왜 불러. 왜 이렇게 내가 왜 변해. 범수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유, 퇴근이로구나. 아유. 저 집은 아직도 안 갔네. 아유, 아빠 왔다. 아이고, 속상해. 진짜로. 아유, 얼굴이 이게 뭐야? 아유, 뭐야, 범수야? 이거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아유, 아니, 이거 얼굴이 왜 이렇게 다 시퍼러지고 막 띠들었고 떼들어 맞고 왔네. 얘가 누가 때렸어? 누가 때렸어? 일단 친구랑 학교에서 싸워갖고. 친구랑 학교랑 학교에서 싸웠다고? 아이. 야, 그럼 야, 보, 야, 보, 야, 이, 어이, 야, 범수야, 그러면 너도 때렸어? 어? 나한 대도 못 때렸어. 한 대도 못 때렸어? 아이, 아니, 덩치가 컸으면. 범수 그러면 안 되지요. 남자가 돼서 말이야. 그 맞고 다니면 안 되지. 옛날에 말이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쳐다만 봐도 펄펄펄펄 떨었다고. 지금 우리 인시 가문에 그래서도 안 돼요. 맞아, 너 내 아들이 됐으면 그렇게 막 맞고 다니면 안 되는 거야. 아빠는 말이야, 옛날 학창 시절 때 말이야 70대 1로 싸우고 그랬어. 아니, 이 사람들이 다 지네한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근데 범수야, 근데 아빠 70이어서 70. 아, 어쨌든 범수야, 도대체 누가 그런 거야? 이거 덩치 큰 애가 때렸구나. 어? 덩치 엄청 크고 여기 싸움 좀 한다는 애가 너 때렸구나. 예. 아니야. 그럼. 그럼 작았다고? 이 그래? 뭐? 여자였어. 여자애한테 맞았다. 여자 헐 인시 가문의 수치 이 녀석. 그래. 범수야,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선생님이 뭐래? 선생님이 범수야. 선생님이 뭐래? 뭘 하셔? 내가 잘못했대. 네가 잘못했대. 아이.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내일 내가 여보, 내가 안 되겠어. 어? 거저 그거 어? 봉수 이렇게 맞고 하는데 나 내일 학교에 찾아가겠어. 그래요. 여보가 한번 갔다 와요. 그 때린 사람 그 내 학교 가서 그 전에 그 때린 사람 그 학부모님 데리고 오라고. 알았어, 봉수야? 알았어. 내가 그냥 아주 혼쭐을 내줄게. 아빠가 그냥
에헤, 잘한다 잘해. 하여튼 내일 학교 가서 보자고. 알았어. 아빠 점심시간에 갈게. 회사 이거 다닐 때 점심시간에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았어. 에이 교무실이 어디야? 교무실이 어? 우리 어 아들 때린 어? 그 자식이 도대체 누구냐고 어? 교무실인가 여기가? 아유. 아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빠. 아이.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뭐야? 야 너니? 때렸어. 얘가 때렸어 아니, 아빠. 니네 아빠야? 응. 어쩌라고? 아이. 네 엄마도 곧 올 거거든. 아 얘가 버르장머리가 없네. 아이 야 이거 봄수가 너 다리 안 걸었다는데 네가 막 때렸다면서? 맞아. 무슨 소리예요? 봄수가 저 다리 걷는 야. 거는 거 똑똑히 느꼈거든요. 아니 어린애가 이거 말버릇 빨아. 너 깡패야 깡패. 니네 엄마가 뭐 깡패인가? 어? 맞아. 우리 엄마 깡패라고 해. 우리 엄마 프로레슬러거든요. 프로레슬러는 무슨 어? 이 진짜. 야 그럼 누구 너 부모님 누구 온대? 엄마 온대? 엄마 와요. 왜요?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어른들끼리 이거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네. 어, 봄수 이거 상처 난 것 봐. 네가 때린 거야. 어? 맞아. 저도 상처 났거든요. 여기. 에이 진짜 이거 억울해 죽겠네. 봄수는 다리 안 걸었댔는데 진짜. 맞아. 시끄러워 죽겠어. 응. 야 니네 엄마 언제 와? 어? 프로레슬러랑 얼굴이나 보자. 어? 엄마. 엄마 우리 정순이 얼굴 상처 난 거다. 아니 이런 시작놈의 새끼들. 에이 아줌마.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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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제 얼굴 상처 좀 보세요. 예? 엄마, 아니 아들은 엄마 아 그래 저 아저씨가 엄마 보고 막 뭐 깡패 뭐라 깡패가 뭔지 모르겠냐 엄마 보고 막 깡패라 그러고 나보고 잘못 컸다고 엄마가 저를 잘못했다고 해. 이런 새끼야. 지금 뭐라고 했어? 뭔데 우리가 탄생을 잘못 키웠어? 아니 그러면 딸이 너 아야야야 아줌마 이것 좀 나오세요. 야 이것도 나와요. 야야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사람 때리네. 아유 아유 잠깐만요. 아 잠시만요. 이 아저씨가 봄사 살려줘. 봄사 살려줘. 아빠 얼굴 좀 봐. 지금 피 들었어. 막 멍들고 난리 났다니까 지금. 아야. 너무 무서워. 야 무서워 죽겠네 진짜 이거. 야 어이없. 야 빨리 집에 가자. 야. 엄마한테 뭐라 말하지? 어이 엄마한테 너 넘어졌다고 해. 아빠 넘어졌다고 해. 알았지? 아이 저런 학부모님 저런 학부모님이 올 줄 나는 항상도 못했지. 그 깡패도 아니고. 아빠 안 되겠어. 우리 경찰 부르자. 경찰 경찰 아빠 맞았다고 신고하려고. 어 안돼 경찰에 신고했다가 보복하러 올 거야. 우리 집을 다 부셔버릴 것 같다고. 어 맞아 우리 다 죽을 거야 저 아줌마한테. 야 봄수야 아무래도 전화 까자. 전화 까는 게 좋겠어. 도망쳐. 아이 진짜 억울해 죽겠네.